한 최초 푸스카스상 수상선, 이 기억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김대식 기자. 손흥민이 푸스카스상 수상 소감을 전했다. 국제축구연맹은 18일 오전 3시부터 2020 베스트 피파 풋볼 어워즈 시상식을 진행했다. 시상에 진행하기 앞서 피파는 지난 25일 푸스카스상 후보를 공개했는데 손흥민이 후보에 올랐다. 손흥민은 2019-20 시즌 번리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70m를 드리블해 번리 수비수들을 뚫어내고 득점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 시즌 EPL 3호국이 뽑은 최고의 골에도 선정된 이 골이 푸스카스상 후보에도 오른 것이다. 최초 후보로는 손흥민의 득점을 포함해 총 11명의 후보가 있었지만 1차 투표를 통해 최종 3인으로 좁혀졌다. 최종 경합에는 손흥민을 포함해 감각적인 힐킥으로 골망을 흔든 루이스 수아레스, 강력한 오버헤드킥을 보여준 히오르이안데, 아라스카에타가 이름을 올렸다. 최종 수상자는 팬투표 50%, 전문가 투표 50%를 합산해 결정됐다. 손흥민은 전문가 투표에서는 1위, 팬투표에서는 2위를 차지하며 푸스카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선수로는 최초이며 아시아 출신 선수로는 역대 두 번째다. 푸스카스상을 수상한 손흥민은 개인 SNS를 통해 매우 특별한 밤이다. 여러분의 모든 투표와 지지에 감사드린다. 절대 이 기억을 잊지 못할 것이다며 소감을 전했다.